안녕하십니까. 오늘 2월 2일입니다. 2월 2일날 저는 연휴 때 우리 외국 직원들하고 같이 일했습니다. 이 나무는 소나무. 소나무가 제일 가격 부담 없고 제일 나무가 괜찮습니다. 막 사용하기 가격 부담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지금 제가 에폭시 작업해서 이 무늬는 나무가 상당히 지금 무늬가 이쁩니다. 이쪽 부분 이쪽은 에폭시를 다 했습니다. 에폭시 다 해서 한번 만들면 상당히 예쁘게 나옵니다. 보통 카페나 회의 테이블 정도 필요하시면 바로 사가시면 됩니다. 이런 나무는 상당히 요것도 나무가 무늬가 이쁩니다. 무늬가 역시나 이것도 그렇고요. 나무가 이 나무는 유성 KI입니다. 이 나무는 어디서 온 나무냐? 뉴질랜드 수입한 나무입니다. 여기에도 에폭시 이어서 상당히 예쁩니다. 여기는 에폭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자분은 소나무 이렇게 필요하시면 우리 매장에 와서 직접 우리가 자르는 걸 보고 저렴하게 사가갈 수도 있습니다. 아, 오늘 2월 2일입니다. 아침 7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목재 대표 김진우였습니다. 우드슬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. 첫 번째가 건조, 두 번째가 가공,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.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, 바로 대양목재 우드슬립입니다.